예, 제가 그 사업자가 그 집사람 앞으로 돼 있거든요. 네. 용달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로 명의를 다 바꾸려면 예. 그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 가능해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말씀 여쭤볼게요. 네. 예, 제가 그 사업자가 그 집사람 앞으로 돼 있거든요. 네. 용달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로 명의를 다 바꾸려면 예. 그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 가능해요. 아, 그러세요? 아내분을 제 3자로 놓고 사장님이 넘버하고 차하고 통으로 이제 매입하는 개념이 되죠. 아, 다시요? 그럼요. 양도 양수가 아, 되죠. 아, 집사람이 대출이 껴있으면 그걸 제가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한, 예, 한 1년, 한 5, 6개월 됐을걸요? 어, 아, 2년 돼 가는구나, 2년. 예, 예. 어, 2년 돼 가면 차량에 대한 저당이 걸려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를 풀고 넘어가야죠. 예. 명의 변경을 하려면. 아, 예, 예. 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당 승계로 해서 이전은 가능해요. 아, 아, 예, 예. 이전은 가능하고, 근데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그대로 넘기고, 캐피탈은 사모님 쪽으로 나오게. 그러게 그것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수수료 해드리면 대행해 주시나요? 사장님?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걸린 경우에는. 아, 예, 예. 그때 제가 그 디젤 트랙에서 이거 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과장님은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 명의를 저로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의 변경, 넘버의 허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 예, 예. 그것만 없으면 캐피탈이 좀 지금 좀 걸리네요. 그걸 다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사장님 혹시 그러면은 이게 개인 용달을 하게 되면은 차까지 어찌됐건 제 이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홍채로 아, 다 넘어와요. 아, 뭐 예를 들어 차는 와이프 거고 사업자는 내 거고 뭐 되죠. 아, 그렇게 안 되고 어찌됐건 한 사람이 다 이걸 메고 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